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대종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대종경 수행품 26장을 가지고 이제 지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6장의 그 내용은요. 지금 이제 복내정사에서 그 하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복내정사에서 이제 하신 그 법문인데, 이 복내정사가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봉내정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등장을 지금 하는데요. 이 봉자가 이 책받침이 있네요. 지금 이 봉내정사가 이제 원래 이름이 석도암이었죠. 예, 석도암을 이제 복내정사 이렇게 이제 지금 교단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이제 지금 명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원래 그다 그 지금 초가집이었거든요. 그 복내정사가요. 그 초가 상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법인기도 마치시고 이제 복내정사에 지금 이제 이쪽 그 이제 보안 복내정사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는 복내정사 이 석도암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그 앞에 그 실상 초당이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 많이 강조해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실상 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석도암 밑에 그게 이제 그 지금 실상사 그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지요. 입구에 이제 그것도 이제 초가집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처음에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이제 월명암에 가셨었죠. 제가 이제 그 역사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월망함에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그 반년은 이제 백학명 스님이 그 스님이 지금 그 영광 출신이시거든요. 그게 영광 출신이시니까 학명 스님 반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월명함에 가셨다가 이제 실상 초당으로 처음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실상 초당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반도 이제 교광 발표를 하시게 되죠. 실상 초당에서 교광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학팔조 사원사요 삼학팔조를 교광 발표를 실상 초당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그 실상 초당 자리도 대단히 지금 우리가 소중하고 이제 그런 자리인데 이제 그렇게 그것을 이제 초당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그쪽 그 석도암을 이제 그때는 저 초당에서 같이 모두 대중님들하고 방한칸을 그 대종사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봉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지금 그렇게 그 생활을 하시니까 어른을 그렇게 모시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죄송하고 안 그럽니까? 제자들로서는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석도암을 지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짓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 여러분 드렸습니다만도
이제 송정벽, 김남천 이제 두 선지님이 하나는 목수고 하나는 토수거든요. 그러니까 또닥거리 가지고 그 이제 석두관 초가상 칸을 지어서 대종사님을 그쪽으로 이제 모시게 되죠. 그래서 그 석두암 이렇게 그 현판을 써서 붙이셨거든요. 그 초가상 그 석두암에다가. 근데 그 글씨가 누가 쓴 글씨인가 하면은 항명스님이 이제 그 쓰신 그 현판을 석두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전에 제가 이제 변상 갔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석두라고 하는 것이요, 그쪽 그 옆에 제 제일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돌멩이가 이렇게 삐져나온 거 있죠. 돌멩이가 삐져나온 것이 있는데, 그 삐져나온 그 돌멩이가 그것이 도, 석두는 돌머리 아닙니까? 석두. 이게 석두거든요. 돌머리거든요. 돌머리가 되니까 그래서 석두암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서 붙이셨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름하여 이제 복내정사다. 이제 조금 그래서 이 복내는 복내산 저 변산 복내산을 의미하죠. 그리고 정사는 정신의 집이다 이 말이죠. 복내 정사, 정신의 집이다. 그래서 어째 이제 이게 이제 정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존칭을 해주면은요, 더좀 이렇게 거룩하게 안 보입니까? 들리는 것이 이제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내 정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시는데,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종사님 이제 거기 계시다가 이제 총부 건설하시면서 이쪽으로 나오시잖아요. 그게 그 집이 비잖아요. 비니까 그거 이제 누가 가시는가 하면요, 저 이제 경상도 오신 우리 외조부님 그 이춘풍 훈산 이춘풍 선지님이 또 그걸 들어가셔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중풍경이라고 하는 자필 붓글씨로 해서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산중풍경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썼어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제 복내산에 대한 그 유래며 내방하시는 사람들 서간문 이렇게 이제 그 초기 교단사에 이제 대단히 그 소중한 자료가 될 그런 그 내용들이 그게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번역을 지금 이제 해가지고 원강에다가 쭉 연재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요. 연재를 하고. 하고 나서 이제 영인본 뒤에 붙이고 앞에 번역본은 앞으로 붙여서 책을 한건내 가지고 초기 교단사를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내정사에 계실 때에 이제 이 수행품 29장은 29장입니까? 아니죠. 26장이죠. 26장은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누가 지금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제 김남천 이제 천 선녀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정산 스승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호롱불요. 이 호롱불. 그 호롱불을 그 쓰셨던가 봐요. 그 이제 참그 예전에 다 썼습니까? 오, 관사님도 쓰셨어요. 예, 우리 예, 옥타님도 지금 다 쓰셨구만. 창타님은 뭐안 써보셨지? 또참 일찍이 경험을 하셨구만요. 그 이제 호롱불을 이제 그 쓰고 저녁에는 이제 그렇게 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을 보시고는
그거는 이제 보시고 그렇게 이제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저녁에 그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저 호랑불이 위는 제일 밝히는데 지 밑은 지금 어둡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롱불을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그 김남천 선지님은 이제 한테 먼저 대답을 하시죠. 그 이제 성품 이제 26장에 보면요. 어떠는데 이제 당신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제 당신에게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저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 가까이에서 숫태산 대종사님을 제가 모시고 산 지가 오랜 세월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았다는 말이죠. 살았는데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멀리서 내왕하는 동지들보다도 내가 지혜가 더 어둡고 공부가 더잘안 됐다. 그런 게 이제 그것도 참 적실한 대답을 하셨죠. 그게 김남천 선생님도 아주 그냥 적실한 대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남천 선생님이 또 어떤 선생님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송적벽과 김남천 두 어른이 그렇게 석담을 지었지만도 나중에 송적벽은 가버렸죠. 가버린 거 내가 이제 왜 갔는가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목숨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래도 김남천 선생님은 계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 그것도 아주 당신의 처지에서 적실하게 지금 그 호롱불의 현상을 그게 가까이 밑은 이제 어둡고 지금 위에는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불이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당신은 뭔가 하면 등잔불 밑이에요.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까. 근데 멀리서 내용하는 사람들은 멀리 비치니까는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지혜와 광명이 말이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것은 이 호롱불의 현상과 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사실은 이 복내정사 이 석도암에서 지금 이제 5년 그런데 이제 횟수로는 5년이지만 5년 다못 채우시고 4년 몇 개월을 이제 그렇게 이제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석도암에 계셨던 그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대산 종국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방언공 하시고 지금 법인기도 하시고 복내정사 가서 5년간 계시는 것은 열애의 책거리를 한 것이다. 열애의 책거리. 책거리가 뭡니까? 떼는 것이죠. 그게 열애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열애의 책거리를 그 동안에 하셨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열애의 책거리를 하셨다. 이렇게죠. 보암변상 계시는 그 5년간의 그 기간이 바로 뭔가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닫음을 이루시고, 이제 그 지금 저 초창기에 창립의 과정을 다 거치시고, 마지막 가셔가지고 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보암변산에서 5년간 계시는데 열애의 책거리를 하셨다 지금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열애는요. 열애는요. 우리 그 법이 등급이에요. 법이 등급. 열애위 있죠. 대각 열애위가 있죠.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정전의 제일 마지막이 뭔가 하면요. 이제 그 지금 법이 등급이죠. 마지막 장이 수행품 마지막 장이 법이 등급이에요. 그리고 법이 등급의 제일 마지막이 뭔가 하면 대각 열애이지요.
또 대각 열의 조항 중에서 또 제일 마지막이 뭐냐? 차기였고 또 그렇죠. 자,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자,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해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 말씀을 이게 뭔가 하면 정전의 제일 끝 문장이죠. 그 끝문장의 정전이 나타나는 그 끝문장의 실천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복내 정사 여기서 5년간 계시면서 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산 종국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동화에도 분별에 착이 없기는 쉽다. 어지간하면 할수 있다. 근데 열애가 돼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뭔가 하면 최고의 경지가 뭔가 하면 열애의 최고의 경지가 뭔가 하면 정화에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다. 그게 복내정사에서 5년간 지금 저 정하셨죠? 정하셨지만도 그 정했는데 그냥 정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중생을 말이죠. 우주만유 산천초목 삼라만상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생명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요. 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그 제도할 사상과 이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상과 이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웅사님께서는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그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법을 어디서 제정하셨는가? 복내정사 9년간 거기에서 말이죠. 교강을 발표하시면서 건물을 짜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건물을 짜신 거예요. 그 거물을 짜신 그 내용이 뭔가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대각 열의 조항에서 어떻게 하면 정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정하셨잖아요. 정하셨지만 다 분별이 절도에 맞았어요. 그냥 정만 하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법망을 짜셨잖아요. 거기서요. 근데 그 법망을 짜시는데 어느 뭔가 하면 호롱불 앞에서 저녁에는 호롱불 앞에서, 낮에는 말이죠. 또그 이제 좀 모두 주경 야독, 예전에 주경 야독이라 그러죠. 낮에는 일을 해요. 밤에는 공부를 해요. 그 모여갖고 이제 공부하고, 낮에는 또 이제 이렇게 그 하고, 낮에 앉아갖고 공부했겠습니까? 근데 주로 밤에 했거든. 근데 밤에 언제 하신 거, 호롱불 앞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호롱불이다,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 보안변산 여기 계시면서 가장 간고한 생활을 하셨어요. 대중사님께서요. 간고한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지금 갔는데 지금 저 종국 뉴스터 우리 가봤죠? 종국 뉴스터. 그러니까 그거 바디제 우리가 넘어갔죠? 바디제. 바디 아시죠? 예전 베턴의 바디. 예. 그 이제 바디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배를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제 이것을 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길을 김난천 송적벽 두 그릇이 지게를 짊어지고 줄포장을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생활의 의식주를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간고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한 것이 이 복내정사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그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복내정사에서 이제 등잔불을 보시고
지금 이제 하시는 이제 이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걸 이제 또 다른 방면으로 좀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호롱불을 보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 경제를 잃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는 그냥 호롱불, 한 번은 그냥 호롱불, 그렇게 쏘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그 호롱불을 보고, 저 위는 밝히고 밑에는 어둡다, 지 밑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보시는 호롱불을 보시고 하는 경전 읽기 아닙니까? 경전을 읽는 거요. 현실 경전을 읽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건 그 호롱불을 가지고 견술 경전을 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요, 김난천 선생님은 그 현실 경전을 뭐다 비유한 거면 당신과 다른 사람과 멀리서 내방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비유했고 말씀드리는데 그 현실 경전도 맞죠? 맞았죠. 그래서 딱 맞는 말씀을 그냥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요, 다 세상의 모든 물정들을 접하고 삽니다. 우리가요. 다 살잖아요. 하다, 뭐, 저한테 뭐, 저 노래가 가끔 하나씩 와요. 아, 이제 매일 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다니까 가사가 이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지금 예? 오래돼요? 아, 또다 어르시네. 자, 이게 네, 그런 게 이게 뭐 보세요. 이런 것이 말이죠. 다 현실 경전 아닙니까? 사실은요. 아니, 제 나이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래요, 지금요. 다 지금 내 나이가 어때? 사랑하기 다 좋은 나이에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게 현실 경전이에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항상 젊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생활을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지금 그 정산 스승님께서 이제 이걸 이제 또그 김난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 이렇게 정관 선생님이 일단 먼 곳, 그다음에 가까운 곳, 이제 먼 곳, 가까운 곳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먼 곳은 뭔가 하면요. 먼 곳은 이 타인과의 관계죠. 먼 곳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만 가까운 곳은 누굽니까? 본인이죠. 이게 가까운 곳은 본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타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타인,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지금 비유를 지금 할수 있는가 하는가 하면요. 그 이제 타인은 타인의 다른 사람의 시비에 대해서는요. 밝아요. 그 호롱불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정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시비는요, 아주 밝다 이 말이죠. 잘 판단해. 아이고, 저 사람 잘못하네. 잘하네. 아, 우리도 말이죠. 지금 말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보면요. 정치하는 거다 지금 판단하죠. 뭔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요. 시비를 바르게 딱딱딱딱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요. 어디에 걸리질 않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말이죠. 타인이 아니니 자기.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는요. 너그러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봐주지요. 봐주기 많이 봐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유를 대요. 생각을 해갖고 이유를 댄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게 자기 일이 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시비가 바르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호롱불을 말이죠, 우리 정선여리님께서 먼 곳은 타인에게 비유라고, 가까운 곳 밑은 뭔가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어두우면서. 자기 스스로는 어두우면서 타인의 시비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명쾌하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정산 선생님이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타인과 자기에다가 이제 비유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은 왜이 지금 타인은 잘 이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해서는 안 되냐? 이제 이왜안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상에 걸려서 그렇다. 이제 자, 상 중에서 이게 뭔가 아상이에요. 자기라는 상에 걸려갖고 그런 것이다. 자, 상에 걸렸다. 그래서 상 중에서 가장 근본은 아상이죠. 이제 사상 안 있습니까? 우리 건강경에 사상 지금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이렇게 이제 사상이 지금 이제 건강경에 지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상이 건강경에 이렇게 나오지만도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요. 이게 이제 이세 가지를요, 이 아상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상으로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때문에 인상도 생기고 수자상도 생기고 중생상도 생겨요. 자,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살펴봅시다. 왜 이제 그런 상이 생기는가? 나라는 상 때문에 말이죠. 인상, 수자상, 중생상이 생긴다니까요. 자, 나가 말이죠. 나라는 나를 하는데 이게 나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를 지금 이제 그 표현이 됩니다. 대충 사람들이 이거 뭐 첫째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이 뭡니까? 내가 잘났다. 우울감 있죠? 하여간 저도 잘난 체 많이 합니다. 우울감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때는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그러면 항상 우울감만 있습니까? 또 이제 비교될 때 뭔가 하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아이고, 내가 참저 사람 뭐 정말 이렇게 생겼네. 이런 지금 생각이 인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 사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요 우리가요. 어떨 때는 우월감에 있지만도 어떨 때는 좌절감 좌절해 버려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 못하네 하는 소외감도 느끼게 되죠. 이게 지금 말이죠. 인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게 뭔가 먼저 이제 이 소외 이제 와감 해갖고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는 이런 상 마음으로 아상이 들어갖고 그걸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글쎄요. 아상이 근본적으로 멸해버리면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근데 아상 때문에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상이 근본이라니까요. 모든 상 중에서는 자기라는 상이 근본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상도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그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되는데. 이게 지금요,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대지만도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는 이제 잘 이제 잘 자기의 께는 잘 못 보고 남의 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본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이 등잔불 법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지금 이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얘 대해서요 확실하게 우리가요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아를 정리하지 않으면은요 호롱불이 그렇게 되는 현상들을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 뭐냐, 아가 뭐냐, 나가 누구냐, 자 나가 누구냐.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나 지금 하지만도요 계속 이제 우리가 나를 이야기하고 또 이제 쉽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뭘 한가 하면 나를 그러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아, 모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아가 근데 이 아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요. 개인적인 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 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두 번째는 이건 뭔가 하면 조직적인 아가 있어요. 조직 속에서 아가 있어요. 나가 있다니까요. 조직 속에서. 근데요. 지금은요. 아니 이 개인적인 아로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아로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조직적인 아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에요. 조직적인 아 속에서 살아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봅시다요. 가정에서도요. 지금 오늘 기타님 나오셨는데 공도 빌리지 속에서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는 규칙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범주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따라붙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 나는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 속에서, 수많은 조직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뭔가, 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요, 항상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조직적인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나, 근데, 그러면 개인적인 아도 이것도 아상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상 없애야 되죠?
조직적인 속에서도 아상도 없애야 되죠. 아상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조직 속에서도 아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인적인 아상, 조직적인 아상,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없애면 이건 뭔가 무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무화가 됩니다. 무화가 되면은요, 그 무화가 되는 것도요, 개인적인 무화가 있겠죠? 또 조직적인 무화가 있겠죠? 조직 속에서 뭐가 되는 거? 그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무화가 말이죠.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무화가요, 같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이 대종경 수행품 26장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그 이제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뭐 지금 그 조금 이것을요. 이제 사회적 문제로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제가 글을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제 어떤 글을 읽으면 아주 멋지 단어 아주 멋집니다. 이 뭡니까? 자기 비하. 탁 캐치되죠? 금방 캐치 안 됩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 과장은 월감이죠. 자기 비하는 좌절. 이렇게 됐다.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과장 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꾸 깔봐요. 낮춰요. 비교해갖고 상대심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얼마나 지금 우리 주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그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누가 친구가요.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딱 같이 이제 친구하고 찍었대요. 아이, 찍었는데요. 그 친구가요, 그 사진을요, 또 다시 그 찍은 사진을 자기 사진만 이렇게 이제 크로스업 시켜가지고 그것만 딱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자기 사진을요. 근데 그 사진이 사진을 딱 받는 순간 이제 카톡으로 왔겠죠? 이제 여기 휴대폰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언제 왔다 이 말이죠. 사진이 왔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나 하면 가만히 그 보낸 사진을 보니까 나이긴 나이에 자기긴 자기 것은 맞아. 자기 사진이 맞긴 맞아.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또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이상향의 자기 그 모습으로 그 사진이 변해 있더라는 거요. 이런 사진 받아봤습니까? 아니, 권사님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장단님도 못 받아봤어요? 아이고. 자, 그런 게 이제 그러는데, 예, 맞아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다가 이 사진을 어떻게 만들어냈냐? 그런 게 AI 앱. 앱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요. 그래갖고 자기의 모습을 말이죠.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이상향의 모습으로 말이죠. 자기를 AI 앱이 만들어준 거요.
자, 이거 지금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현실적인 자기보다도 그 사진으로 나타나는 자기가 이게 뭐가 연결된 거 보자. AI 앱으로 새로 업그레이드 된 자기의 모습. 이건 뭡니까? 자기 과장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뭡니까? 자기 비하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사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도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자기 과장, 자기 비하.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지금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자, 자기 이제 이것을 다시 또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단어를 지금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현상과 환상. 자, 현상과 환상. 현상은 뭡니까? 실제 자기의 모습이죠? 환상은 뭡니까? 그려낸 거예요. 환상. 우리가 환상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과장은 뭔가 하면요. 뭡니까? 환상이죠. 자기 비하는 뭡니까? 자기 현상이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들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디서 거기서 사는가 하면요. 현상과 환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고 살면서도 그렇고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안 그랬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요. 지금 꿈을 깨라, 예. 꿈에서 깨어나라. 이두 가지 중에, 그렇게 참 자기 과장과 자기 비하가 말입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AI 앱이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환상의 자기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아상.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아상아상 그동안에 건강경 공부하면서 했는데 말이죠. 현대의 과학 문명이 만들어내는 아상은요, 이런 아상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아상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상에 사로잡힌 아상. 또, 이제 현상에 사로잡힌 아상. 환상에 사로잡힌 아상. 이거는 이런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지금요, 아상경도 다시 새롭게 했죠? 이런 상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